이다영 장모. 의식 잃어 2주간 입원. 그녀는 또한 이다영의 피해자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다영, 입 굳게 닫고 그리스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선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그리스 리그 합류를 위해 한국을 떠났다. 이재영, 이다영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리스로 출국했다. 비행을 2시간 앞둔 저녁 9시 45분경 모친 김경희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재영. 이다영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둘러 탑승 수속을 진행했다. 둘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비행편을 이용해 그리스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출국 소감을 묻는 말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인 김씨는 쌍둥이 자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우리에게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한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라면서 전화 우리 애들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나? 여하튼 죄송하다 라고 밝혔다.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그리스 리그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계약을 맺은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달 9월 29일 국제배구연맹 FIVB을 국제이적동의서 ITC를 발급받았다. 이어 지난 12일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 인터뷰를 마치면서 출국길에 오르게 됐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V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학창시절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두 선수를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전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재영, 이다영과 계약을 포기했다. 국내 무대에서 다시 뛰기 어려워진 이재영과 이다영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PAOK와 입단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잖았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이하배구협회, 가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자체 규정을 근거로 이들의 ITC 발급을 거부했다. 배구협회는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협회, 산하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 폭력, 승부조작, 병역 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 위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